이 좀 특이한 증상이에요. 뭐냐면은 자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되는데 화면이 아무것도 안 떠요. 그러면은 처음에 생각이 야 윈도우가 깨진 거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도 윈도우가 깨졌으면은 바이오스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화면만 새카맣고 바이오스로도 들어가지지를 않습니다. 좀 특이한 증상인데 하나씩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하드디스크를 분리해내고 계속적으로 리부팅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하드디스크가 정기적으로 충격을 먹을 수도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하드디스크를 선을 분리해내고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화면이 뜨긴 뜨는데 바이오스 자체에도 진입이 안 된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맨 처음 저 같으면은 요 메인보드 배터리를 빼서 방전을 좀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키보드하고도 다 뽑고 메인보드를 뽑아서 방전을 좀 시켰다가 이제 앞에 전원 이럴 때 전원 단추를 꾹 눌러주면은 방전이 좀 더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갖고요. 의외로 이렇게 메인보드 배터리를 방전시키는 것만 가지고도 이런 증상은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가 안 들어가지네요. 뭘까요? 일단 손님이 갖고 오면서 내장 그래픽으로 돌리는 작업을 해봤는데 그래도 마찬가지다고 그랬거든요. 요런 건 일단 화면이 뜬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램이나 이런 쪽에 불량이라고 보긴 좀 힘들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픽카드를 아래쪽 그래픽카드 소켓에 꽂아서 한번 좀 해볼게요. 이게 뭐 그래도 바이오스는 들어가줘야지 위로 되면 곤란하잖아. 아예 안 뜨네요 이쪽으로 하니까. 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혹시 아닌 것 같긴 한데 여기 메모리 부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뭔지나 그런 증상은 아닌데 이상하네. 메모리를 하나씩 좀 엇갈려 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참 멍청하게 보고 이거 위치 바꿔야죠. 이거 여기 위치 바꿔서 해야지. 뭐하고 자 다시 반응이 없네요. 뭐지 이거? 이제 잠깐만 그만 뭐 뜬 것 같았는데. 그래서 메모리 위치를 한번 바꿔 볼게요. 뭔가 반응이 오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참 이상하네. 뭔가 금방 반짝하잖아요, 그죠? 정말 보드가 나간 건가? 아니 바이오스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래도 모르니까 내장 그래픽으로 돌려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래도 안 되면 이거는 진짜 보드 나간 건데 제 생각에는 혹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나 이런 거 건드리다가 나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스 업데이트 했냐고 하니까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뭔지 모른다 하더라고. 그러면은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이거 조심해서 원래 안 하는데 있더라고요. 이게 찾아가지고 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위험합니다. 요즘 뭐 신형들 윈도우 상태에서 업데이트 되는 놈들은 그나마 좀 안전하긴 한데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다가 죽는 컴퓨터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죠? 자 내장 그래픽카드로 한번 돌려 볼게요. 수은전지는 계속 빠져 있는 상태고요. 바이오스 오 들어와지네. 이제 바이오스 들어와지네. 들어왔잖아, 그죠? 이게서 손님들 말을 믿으면 안 돼. 손님 아까 이 갖고 온 학생이 내장 그래픽카드로 꽂았는데도 증상이 똑같다 그랬거든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래픽카드가 꽂혀있는 상태에서 내장 그래픽으로 꽂아본 게 아닌가 싶어요. 아, 물론 그거는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들어오잖아. 일단 그러면은 꺼서 수은전지 장착하고 메모리를 두 개 꽂아서 역순으로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 되구만. 자 일단 보드 불량은 아니다, 그죠? 그나마 좀 다행인데 자 수은전지 꽂아가지고 램 두 개 맞아 다 꽂아서
일단 이 상태에서 또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를 하나씩 올라가 보면서 확인해 보자고요. 참 희한한 증상이네. 봐, 들어와지잖아. 들어와지잖아. 그죠? 메모리도 8기가로 잡히고. 이거 HCI로 돼 있었겠죠? 이거 일단 만져놓고, 여기 세이브하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를 이제 꽂아가지고,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만 물어보려고. 아까 이건 내장 그래픽 카드로 꽂아가지고 컴퓨터 부팅을 해봤다고 했죠? 내장 그래픽 할 때 그래픽 카드를 빼고 했나요? 아니면 그래픽 카드가 꽂혀 있는 상태에서 내장 그래픽 카드에 꽂았다는 건가요? 꽂혀 있는 상태로 하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조금 더 확인해 보고, 꽂혀 있는 상태로는 내장 그래픽 카드는 원래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네, 빼고 나서 확인해 봐야지. 지금 확인하고 있으니까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이봐, 내 말이 맞죠? 내장 그래픽 카드를 안 빼고 내장 그래픽 카드에 꽂아갖고 확인해 본 거잖아. 아우, 그러면 원래 안 뜨지. 원래 안 뜨는 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 이제 그래픽카드 여기 먼지 한번 살짝 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 사이에 먼지가 끼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살짝 굴고, 여기도 살짝 굴어가지고 쭉 한 5분 정도 꼭 말려야 돼요. 물기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5분 정도 말렸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니까 한번 꽂아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단순한 그래픽카드 불량인 것처럼 보이죠, 그죠? 아이, 봄이 되니까 배가 티가 나네. 자, 켜보겠습니다. 그래픽카드 불량이네요. 혹시 모르니까 다른 테스트 그래픽카드를 꽂아가지고 한번 부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빼고 꽂아가지고. 뭐야? 이 테스트 그래픽카드가 불량인가? 슬롯이 불량인가? 이상하네. 다른 그래픽카드를 한번 더 꽂아볼게요. 제가 테스트할 때 쓰는 그래픽카드인데 이거는 로 꽂아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그래픽카드가 불량은 아닌 걸로, 소음만 나고 불량은 아닌 걸로 내가 보고 있었는데. 아, 이게 참 이상하다. 느낌이 좀. 그게 슬롯이 나간 것 같기도 한 느낌 살짝 드네. 아니네. 그건 아니었네. 이 제가 그래픽카드가 갖고 있는 게 불량이었나 보구나. 뜨네. 뜹니다. 잠깐만. 그러면 그래픽카드가 고장이라는 말인가? 혹시 이게 전압이 부족해서 그러려나? 일단 메인보드에 이제 그래픽카드 슬롯은 고장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답은 그래픽카드 불량 혹은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한번 더 켜보고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픽카드가 너무 크다. 아이고, 몇 번을 꽂았으니 시커멓게만 되고 안 들어가지네. 이거는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 파워 바꿔서 한번만 더 테스트해보고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를 빼고 여기 있는 파워들도 다 빼고 여기 있는 파워를 가지고 정말 전압 부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 케이블 두 개 다 뽑아버리고 이게 전압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면 좋겠다, 그죠? 그러면 파워를 갈면 되는데 만약에 그래픽카드가 불량이면은 아이고 참, 파워를 가는 게 그래도 좀 더 싸게 먹히니까, 그죠? 이렇게 꽂아가지고 자 한번 켜보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여기도 모니터에 불은 들어왔는데 역시 바이오스에는 못 들어가네요. 그래픽카드 불량입니다. 일단 요거 증상은 그래픽카드 불량이고 손님하고 통화해서 어떻게 진행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일단 점검은 여기까지로, 영상은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